지난 2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가 4대강 보 하류 강바닥의 대규모 협곡 발생과 보 내부 누수 현상을 폭로하자 국토양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양부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민간 합동 점검단 가운데 민간 점검단은 과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을까? 국토양부는 관련 전문가 44명으로 구성했다며 민간 점검단의 명단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틀 뒤 민간 점검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점검단에 포함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낙동강 점검이시더라고요. 아, 저는 내용을 정확하지 그걸 안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통보를 언제 받으셨는지. 아직 통보를 아직 안 받았는데. 일부 인사의 경우 국토부가 본인의 동의나 통보 절차도 없이 점검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체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민간 점검단 구성 사실만을 급하게 발표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의는 그럼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전혀 뭐 그쪽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고 어떤 분들이 조사단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관련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화력발전 담당자도 4대강 민간 점검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뭐 좀 얼떨합니다. 강 쪽에나 강의 시설물 관련해서는 담당하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저희 회사가 원래 강을 뭐 이렇게 하는 분야 아니거든요. 지난 20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할 때 사전 원고에만 있었고 실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권도엽 장관 발표문 원고에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 부분은 빼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최근 거론된 민간 점검단 명단을 보면 권 장관이 이 부분을 왜 빼고 읽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4대강 민간 점검단 총괄단장,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수자원분과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낙동강과 금강 살리기 용역을 맡아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무슨 용역을 했어요? 낙동강은 뭐랬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괄단장으로 위촉된 윤세희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학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점검단의 총괄단장을 하시는 게 좀 부적절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턴키 때지 추진본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본부에 그 수정원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의 총괄단장을 하시는 게 부적절한 건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게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노 코멘트입니다. 예? 노 코멘트. 아니 근데 코멘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아니 코멘트. 아니 분과위원장을 하시면 노 사실은 코멘트. 특수관계시잖아요.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근데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있을까요? 낙동강 점검단장을 맡게 된 교수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질문을 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4대강 살리기위원회 위원이시고요. 그 좀 차가 좀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좀 전화를 받을 건 안 됩니다. 상황이. 그건 좀 나중에 좀 통화하겠습니다. 뉴스타파팀이 4대강 민간 점검단 44명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 임직원들도 다수 점검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을 쓴 사람이 자기가 쓴 돈의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는 사람이 양심껏 왜곡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또 말씀드리지만 공개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들에게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4대강 안전 문제와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점검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민간 점검단에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같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이 포함될 경우 과연 성역 없이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보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이 확인되었고 당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다름 아닌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시설안전공단. 그런데 이 안전점검은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 시설안전공단은 보해 안전 여부를 진단하면서 고정보 등 보해 바깥 시설만을 조사했고 정작 발전설비 등 내부 시설은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발전소 내부에는 문제는 없나요? 발전소 내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서 그거는 이제 그 뭐야 우리가 육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터널식으로 돼 있거든요. 결국 국토부의 감사를 받고 예산도 통제받는 데다 이사장도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상부기관인 국토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물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를 찾아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 장관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장관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기 장관님 언제 뵐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찍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확하게 민간 점검단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나 시민단체는 배제했다고 밝힌 국토해양.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점검을 맡기면서 이른바 4대강 사업 민간 합동 특별 점검은 시작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